거든요. 예. 염증성 상태로 보면은 그만큼 치유하려는 능력이 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몸에서도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열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직접 한번 측정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친분 나오세요. 네. 네. 만성 아니, 이제는 뭐 그냥 늘 그냥 마이크 나오시네.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나오세요. 앞쪽으로 네. 가시면 되겠어요. 그거 비싼 거예요. 네. 네. 자. 만성 통증을 평소에 좀 호소를 하셨었는데요. 어떤 진질이 효과적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체온, 온도를 나타내는 기계인 거죠, 송 교수님? 예, 맞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냥 서 계시면 되나요? 지금 어떻게 무릎이 아프신 거죠? 네. 예, 무릎을 한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체열 측정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앞에 체열 측정기가 놓여 있고요. 무릎 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네. 아, 지금 시내가를 우리가 건너갈 때 바지 걷잖아요. 지금. 네. 네.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네. 아, 거의 아주 파랗게. 그렇네요, 송 교수님. 네. 아, 이게 이제 완전히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네. 네. 아, 다행입니다. 말씀하실 때 파란 네. 부분이 차가운 부분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네. 자, 결과가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릎 부위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양쪽 무릎이 다 지금 아프시죠? 왼쪽은 조금 덜 아프고, 좀 덜 아프시고, 오른쪽이 좀 많이 아프시고, 네. 무릎이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고요. 네. 예. 그럼 결과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양쪽 무릎이 다 파랗게 나왔거든요. 예, 네. 지금 결과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무릎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만성 통증이시고 네. 오른쪽이 조금 더 이제 파란 부위가 넓게 나타나는데 네. 오른쪽이 조금 통증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양쪽 다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통증 상태는 이제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부위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되고 아하. 또 손상된 조직이나 노폐물들도 남아있게 되고 네. 또 관절도 그만큼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네. 근육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하다 보면서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을 좀 해주시면은요. 전체적인 근육이나 관절을 이완시켜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리하셔서 오늘 찜질 네. 방법들 배워보셔서 꾸준히 하시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례자분의 그 네. 체열 사진을 보니까 왜 급성 통증에 냉찜질이 필요하고 네. 또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면 네. 냉찜질과 온찜질의 그 효과를 좀 비교를 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예. 일단 냉찜질은요. 우리 몸에 차가운 거를 대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죠. 혈관이 수축을 하면은 그만큼 그 부위의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염증 상태에서 활발하게 붓고 붉게 변하고 하는 상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의 출혈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은 일시적인 차가운 것의 마취 효과로 인해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온찜질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이제 만성기에 그 부위에 혈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혈류를 활발하게 순환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통증 또한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서 완화시키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네. 냉찜질과 온찜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우선 온찜질 중에 첫 번째 돌찜질. 돌에 뜨거운 물을 부어 데워준 뒤 찜질을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돌의 경우에 열감을 잘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잘 제거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 또한 촉진시켜주면서 지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생강찜질. 우선 생강을 강판에 갈거나 다져주는데요. 다진 생강은 수건에 넣고 끓는 물에 우려줍니다. 이렇게 생강으로 찜질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환부의 생강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경우에는 욱신욱신하거나 빨개지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